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LG화학 준비를 해 주셨는데 LG화학은 크게 부문별로 생명과 화학 그리고 전지 소재 부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먼저 1분기 실적이 나왔죠?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매출액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20.4% 증가했고요. 대신에 영업이익은 27.3%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이 11조 6,081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조 243억 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로 아직도 LG화학 그 전 주주분들은 앙금이 남아 계신데 지금 와서 다시 합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는 LG화학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응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뭐 나중에 또 다른 사업부를 또 물적 분할하면은 그때는 진짜 LG화학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LG화학의 그 새로운 그 분야를 응원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이 감소폭이 줄어들거나 다시 흑자전환 또 늘릴 수 있다는 거 흑자전환 할 수 있다는 흑자전환이 아니죠. 영업이익 감소폭을 증가로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 그거를 볼 수 있는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네. 자, 1분기 실적은 일단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먼저 화학 부문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LG화학은 NCC를 갖고 있는 업체죠. 나프타 크래커 센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원유를 들여와서 원유를 정제를 합니다. 정유회사에서. 그래서 원유를 정제하면 그 휘발유, 뭐 나프타, 경유, 등유, 중유, 뭐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가마솥을 끓일 때 우리 맨 위에 맑은 물이 뜨고 맨 밑에 누룽지가 있듯이 그렇게 갈리죠. 그다음에 거기서 나프타를 화학회사에 넘겨주죠. 물론 예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정유회사가 그게 욕심이 나기 때문에 나프타를 자신이 끓여서 또 정제를 해서 화학제품을 그 뽑아내는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나프타는 화학회사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던가 뭐 대한유화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NCC를 갖고 있는 업체죠. 그 금호석유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은 NCC가 없는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NCC에서 이제 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료가 나프타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나프타는 원유를 끓여가지고 정제한 그 부산물이기 때문에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죠. 나프타 가격은 당연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가격이 높으니까 나프타를 정제하면 또 원유를 정제한 그 정유회사에서는 휘발유부터 아스팔트까지 나오지만 나프타를 정제를 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런 그 비방향족이 나오고요. 냄새가 안 나는. 그다음에 BTX라고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라고 방향족 냄새나는 화합물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다시 뭐 가공을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폴리프로필렌 PP라던가 폴리에틸렌 PE라던가 뭐 ABS 이렇게 쭉쭉 나와서 우리 제품으로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화학회사 NCC를 갖고 있는 업체는 나프타의 가격이 오르면 최종 소비 제품의 가격 혹은 거기서 뽑아낸 기초 유분의 가격이 올라야 마진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에틸렌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NCC에서 끓이는 처음에 나프타 가격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급등을 한 반면에 최종 수요는 그거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에틸렌이 그 어떤 그 화학 제품의 쌀이라고 부르듯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통 에틸렌 스프레드를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NCC 공장 가동률을 10% 20% 정도 조절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NCC 가동률을 높여서 많이 생산을 해봐야 수요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니까요. 그래서 10% 20% 조절했다. 2분기에도 매달 시황과 가격, 제품별로 면밀히 관찰하여서 가동률을 조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NCC 가동률을 마구 늘린다고 지금 좋은 게 아니죠. 나와봐야 안 팔리면 마진이 축소되니까 좋지가 않죠. 에틸렌은 원재료의 나프타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공급이 과잉이라던가 왜냐하면 그 NCC 업체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겠죠. 그 회사들이 이제 그 경기 회복이 되니까
재고 확충을 위해서 NCC 가동률을 높였겠죠. 가동률을 높이다 보니까 에틸렌이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NCC 가동률을 축소했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을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품 수요 부진 때문에 제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레드가 감소됐습니다. 이게 수요 부진은 중국의 봉쇄 조치 영향이 크죠. 네. 중국이 상하이랑 베이징을 봉쇄하고 지금 코로나19 그 다시 재봉쇄가 일어나면서 경제 활동들을 해야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데 팔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망 이슈, 물류난 이런 게 더 가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낮춘 거고요. 대신에 그래서 이제 뽑아내서 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기초 유분에서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뽑아내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런 것들이 폴리염화비닐, PVC, 우리 창호의 재료로 쓰이는 거죠. NBL, 니트릴 부타디엔 라텍스, 금호석유가 잘 팔았던 거죠. 비닐 장갑의 원료, 그리고 SAP, 고흡수성 수지, 우리 기저귀 같은 데 쓰이는 거죠. 그리고 가성소다. 이런 것들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에서 나온 거죠. 아까 업스트림은 이제 그 초반 단계, 나프타에서 끓여서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은 원유 정제 및 판매 단계. 여기서 그 경쟁력 있는 제품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감익폭을 제한시켰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라는 또 새로운 소재가 있습니다. 지난해 1,700톤 수준의 탄소 나노튜브 생산 규모를 2025년에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탄소 나노튜브는 전기와 열 전도율은 다이아몬드랑 동일한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바이오 소재와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소재, 친환경 소재 사업에 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밝혔고요. 아까 SAP 나왔는데 이걸 이제 세계 최초로 재생 가능한 식물성 재생 원료 활용한 바이오 밸런스 고흡수성 수지 이거를 본격 생산하겠다. 왜냐하면 기저귀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SAP가 슈퍼 앱솔브런트 폴리머, 앱솔번트 폴리머. 이게 자기 무게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물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네. 아기가 아무리 오줌을 싸도 아니면 노년층들이 아무리 요실금으로 많이 흘려도 다 흡수가 싹 다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동, 유럽, 미국 등 글로벌 메이저 위생용품 고객사 대상으로 지금 이걸 납품 예정이고요. 바이오 밸런스드 SAP 사업을 본격 확대합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바이오 밸런스드라는 것은 재생 가능한 폐식용유 판 부산물을 활용한 고흡수성 수지이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도 예, 재활용이 된다.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을 해도 된다. 썩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화학 부분에서는 NCC 가동 공장 가동률을 조절을 하면서 공급 과잉하고 수요 부진에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됐을 때도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감익을 제한한다던가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였고 이 시황 악화에 대비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포트폴리오에 재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화학 부문은 그렇고 생명공학 부문은 좀 어떻습니까? 네, 생명공학 부분이 이제 좀 떠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2차 전지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라는 게 삼성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고. 네. 그래서 지금 그 LG 생명과학이 하는 것은 LG 생명과학이 예전에 이건 또 분할을 원래 상장되어 있었는데 합병을 했죠. 합병을 했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를 하고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건데 나시라는 알코올 섭취와 상관없이 대사에 문제가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지방간이 걸리는 이런 병이에요.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이에요. 간부전이나 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7개국의 나시 환자만 6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거 개발하고 있죠. 지금 유한양행도 개발하고 있고요. LG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달 29일 FDA가 임상 1상 시험 계획 IND라고 하죠. 승인을 했습니다. LG203003. 일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FDA에서 그 지금 승인을 했고 미국에서 지금 그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건강한 성인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동반한 성인 8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겁니다. LG203003이고 안정성 및 내약성 그리고 약동학. 약동학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출 과정이고요. 양력학. 양력학은 약물의 농도 및 치료 효과. 이거를 평가를 하고 간 지방량 변화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상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할지 아니면 LG생명과학이 끝까지 임상 3상을 진행해서 신약을 허가를 받을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시 치료제 이쪽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을 해서 빠져나간 이 자리에 결국 지금 바이오 쪽 요 LG 생명과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순간이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미글로라는 그 지금 그 당뇨병 치료제 있죠. 네. 제미글로라는 신약이 LG 그 생명과학의 신약이 보령제약의 저기 카나브랑 그리고 HK 이노엔의 K캡정 이런 거와 함께 국산 신약 중에서 3탑이거든요. 그러니까 LG 생명과학의 능력은 이미 인정을 받았고 그런 능력치들을 여기 나시 치료제에 녹여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한 걸음 바이오 산업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지 소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를 했는데 전지 소재 분야에 집중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전지 소재는 지금 사실 매출액의 7%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네. 이쪽을 키우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LNF, 지금 LG화학은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은 LNF한테 NCMA라는 사원계 그 양극재를 받아서 GM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재화가 진행되고 테슬라도 내재화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밑단의 밸류체인 하단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내재화를 자꾸 한다면. 근데 내재화를 하는 게 배터리 회사한테는 좋으니까요. 그래서 LG화학이 양극재부터 분리막, 음극재, 전해질 뭐 이런 것까지 다 손대는 그럼 밑단의 밸류체인 업체들한테는 조금 그렇겠죠. 원래 근데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업 초기부터 사업이 성숙하게 되면은 다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밸류체인의 하단에 있는 의뢰분들이 의뢰회사들이 의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소재 사업이 올해 매출이 1조 7천억 원인데 2030년까지 21조 원으로 12배를 늘리겠다고 어마어마한 목표를 지금 세워놨고요. 경북 구미의 양극재 공장 건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까지 한국, 중국, 유럽, 미국의 생산체제를 구축할 거고 양극재 생산 능력을 연 26만 톤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우리나라 양극재 3사 혹은 코스모 신소재 이런 데서 양극재를 받아오지 않아도 되겠죠. LG화학이 직접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에다가 양극재를 줘버리니까요. 그리고 LG화학이랑 고려화연이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 전구체 생산 합작법인을 다음 달 설립합니다. 네. 전구체는 그 전 단계라고 했죠. 양극재가 나오기 전 물질. 태아 단계라고 하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애기로 따지면. 태아 단계에서 애기가 되는 것처럼. 태아 단계. 그거 전구체를 이것까지 하게 해버리겠다, 지금. 그리고 고려화연은 광물을 캐오죠. 그러니까 고려화연이 광물을 캐오고 니켈 같은 거 우리나라는 하이니켈이 주력이니까요. NCM이든 NCMA든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하이니켈이 주력이죠. 그럼 니켈 광산의 그 가격 때문에 지금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고려화연이 니켈을 캐오고 전구체는 같이 만들고 LG화학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납품하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회사만 없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광물, 광산부터 시작해서 전부 LG 계열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재료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고려화연이 핵심 광물인 니켈하고 원재료인 항산 니켈을 생산하고 합작법인에서 전구체를 생산하고 LG화학이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양극재를 맨 먼저 손댄 거는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50%가 양극재 가격이기 때문이죠. 이걸 하고 나머지도 또 손댑니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왜냐하면 이게 그 NCM이나 NCMA의 단점이 그때 나왔죠. LFP 배터리 중국 거보다 지금 폭발의 위험이 높죠. 니켈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열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열폭주는 다양한 원인으로 배터리 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 열폭주를 지연시키는 배터리 팩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 중입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소재의 일가견이 있잖아요.
LG의 화학이 원래 하고 있던 근본적인 사업이 NCC 그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을 뽑아내고 폴리에틸렌 그리고 플로필렌에서 폴리프로필렌 이런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더 좋은 소재를 첨가해서 만들기가 쉽겠죠. 그래서 신규 특유 난연 소재, 불에 안 타는 소재인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PPO계의 이 그 소재를 이용해서 나일론 수지 폴리아미드계 PA이고요. 폴리부틸렌, 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BT계의 다양한 소재군을 합쳐가지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서 이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배터리팩 열폭주 지연 플라스틱 소재를요. 올해 양산 체계를 구축할 거고요. 2023년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이 시작됩니다. 거기다가 분리막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일본의 화학업체 도레이랑 손잡고 작년에 분리막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지금 양극재 사업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열폭주 지연 배터리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분리막 시장 진출했고 음극재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 쪽 예, 지금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배터리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그 소재 업체들한테 맡기던 것을 다 LG화학이 담당을 하여 LG에너지 솔루션의 적극적인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는 이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앞으로 NCC를 가진 화학업체, 순수화학업체라고 우리가 불렀죠. 금호석유는 화이 하이브리드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런 순수화학업체에서 얘네도 하이브리드 화학 아니면 그렇죠? 2차전지 소재 업체로 변신할 가능성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엿보이고 있고요. 매출의 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전지 소재 부분이지만 지금 무려 12배로 2030년까지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지 소재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은 두 자릿수로 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12배 이상 성장을 목표로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주가가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주가 상황은 2020년 3월 달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거의. 네. LG화학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요. 금호석유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2020년 3월 달 이후에 불어온 유동성으로 올라간 부분이 LG화학이나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의 실력이 아니고 그냥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혜택을 받은 부분들 있죠. 그리고 뭐 비닐 장갑을 많이 낀다던가. 그런 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할, 뭐 지금까지 이런 하락폭은 어쩔 수 없고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때 이제 LG화학이 앞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적정의 서포터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의 기대감을 가져봐야겠죠. 지금 60개 여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연봉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 상승폭을 다 깎아먹었는데 결국에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 동안 박스권 상단이었던 부분 그리고 60개월선이 만나서 거기 50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을 깨트린다고 하면은 LG화학의 어떤 근본적인 본질적인 모멘텀이 훼손되는 거고요. 그것을 네.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50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서 지금 손실이 뭐 100만 원대에 사서 반토막이 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50만 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